안녕하세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예, 시키는 대로 해야죠. 먼저 그 신체 손해상사 2차 과목인 책임 근제 맡고 있는 김광준입니다. 지금 반을 저희는 두 반으로 해서 우리 정영희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2월 달에 시작을 할 겁니다. 예, 1월 달에 보면은 일부 이제 다른 과목들 편중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월 달에 개강이 되고요. 문제풀이 반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한 달씩 딜레이해서 개강이 할 예정입니다. 뭐 교재는 학원에서 동일한 교재로 나갈 거니까요. 그거는 뭐 어떤 책을 뭐 자동차 같이 책이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한 교재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좋은 말 드리는 것보다 짧게 해야 되니까. 그 아까 방금 전에 김정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는 또 바꿀 거예요. 차량 쪽에 할땐 이야기를 바꿀 건데 완주만 하면 합격하는 게 현재 신체 손해상사입니다. 네. 커트라인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커트라인이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거의 면가락 없이 네 과목 40점만 넘으면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근접을 합니다. 네. 그럼 앞에서 저는 뭘 가르치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네 과목이니까 전략 과목을 수립을 해야 돼요. 다 40점 맞으면 탈락이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기본 공부를 해보시고, 도저히 난이가 안 되겠다. 네.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떻게든지 면가락을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면가락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자신 있겠다. 자동차 같은 경우 자백법이 머리에 딱 떠올랐다. 그러면은 전략 과목이 돼요. 근데 자백법이 도저히 맴맴 돈다. 면가락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은 이게 원래 91종에서 과목이 넘어온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7회 때는 그래도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었죠. 그러다 작년에 네 문제, 올해 38회 때네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과거 1종에서도 계산 문제가 한 50점 정도가 차지했었거든요. 원래 그 출제 형태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약술 같은 건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 약술 내용에 대한 이해도만 시켜드리는 게제 임무지 제가 여러분들 머리를 열고 거기다 저장을 못 해드리잖아요. 네. 지우는 건 지워요. 네. 지울 수는 있지만 저장을 못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주로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 위주로 나갈 거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도 주로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 형태를 풀고 가면은 아무리 시험 문제가 힘들게 나온다 해도 그 기본 형태를 혹시 여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조카분들 보면 레고 있죠, 레고. 예, 블록 맞추기 있잖아요. 예, 분명히 레고에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 두 개를 합치면은 아주 희한한 형태를 만드는 친구들 있죠. 예, 저희 집 아들내미들 그렇거든요. 예, 이상한 걸 만들어요. 동생 거 뺏어서 갑자기 막 합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겁니다. 기본 개념은 제가 알려드리고 그 기본 개념 A와 B가 합쳐서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푼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과정 때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만 확실히 하고 간다면은 약술 문제는 그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잖아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조금 중점을 좀더 주시기 바라고요. 책임근제 같은 경우 더더욱도요. 뭐 어떤 분들은 38회 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좀 특이하게 많이 나왔죠. 점수 포지션은 한 70점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만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푼다고 하면은 35점 정도 이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책임근제 50점 넘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전략 과목으로 갖고 와도 충분합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약관이 하나죠. 네, 그 안에 담보는 많지만 그 대신에 책임근제는 약관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출제위원들도 약관 내용 다 몰라요. 왜? 그 많은 약관을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하겠어요? 저도 지금 실무를 하지만 약관 찾아요. 어떤 클레임 걸리면은 약관을 찾아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기보다는 좀 폭넓게 공부하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니까요.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량 쪽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에 차량 선생님들 한 번 한 분 더 들어오실 거고요. 차량선사 2차 과목은 지금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왜 신체 얘기에다 차량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겠지만 원래 학원에서는 차량을 먼저 했고요. 현재 업무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책임근제 쪽에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교재는 별로 바뀌진 않았어요. 작년 교재랑 거의 조금 내용 집어넣은 거 하고 오탈자 수정하고 많이 바꾸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내년 상반기에 약관이 개정이 될 겁니다. 아직 개정 안만 나왔지 개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분명히 바뀔 거예요. 약관이요. 예. 진통이 좀 있긴 있어도 약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정오표를 발표를 하려고 일부러 삽입을 안 시켰고요. 개정 안 가지고 잘못 강의했다가 만에 하나 개정 안 되면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작년 교재랑 비슷하니까 혹시라도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문제는 없어요. 보셔도 문제는 없고요. 일부 내용 추가되는 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니까 해 두시고 제가 5분 전에 그 얘기했죠. 마라톤하고 마라톤을 정반대로 얘기할 거라고요. 예. 차량 쪽은 완주하면 떨어집니다. 빨리 완주해야 돼요. 예. 평균이 높아요. 53점대로 올라갔는데 업계분들이 많이 붙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평균이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구조 선생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구조는 아직 럭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시험 범위나 어떤 범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한 60점은 넘겨주셔야 돼요. 60점은요. 근데 60점 넘기는 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저랑 올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60점씩은 맞았어요. 예. 60점씩은 맞았고 또 개중에는 구조가 훨씬 더 높은 점수 나온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과 실무에서 좀 점수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게 럭비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서 럭비공 가운데 떨어뜨리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고 이 일정은 기본 1, 2월 달에 기본 과정 하고요. 5, 6월 달에 문제풀이 반 하고요. 7, 8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반 이렇게 진행, 과거에 하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이 두 과목은 지금 다 오리엔테이션 찍어 놨거든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